안녕하세요, 제재입니다. 오늘 저의 처음 호캉스를 갑니다. 근데 가서 막상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호캉스의 경험이 있는 호기한테 좀 얘기를 들으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따 봐요. 안녕. 아, 수영장. 지금 몇 시야? 4시 반? 그래도 수영장 한번 가본다. 와? 그냥 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만 하고 와. 가서 물에 흠뻑 젖어올 수도 있어. 혼자 수영하고. 나 이제 갔는데 네가 10분 안에 안 온다. 그럼 나는 저기서 입욕 한번 하고 있을게. 5시에 문. 수영장을 가려고 했으나 수영모를 착용을 못하면 못 들어간대요. 어쩌죠? 저는 수영 모자를 안 챙겨왔는걸? 수영복만 챙겨왔어요.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수영장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수영장에서 촬영이 금지됐다고 합니다. 이렇게 예쁘게 수영복도 입었는데 수영장이라도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영장은 빠이빠이. 그냥 실내 수영장이었어요. 뭐 그래서 저는 그냥 방에서 쉬는 걸 방에서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진짜 호캉스를 즐겠습니다. 여기서 집에 가는 손님이 여기니까 잘 된다. 이게 할 거 없어. 할 거 없어. 서있는 거 저희 이거 사왔어. 정상 체온입니다. 진짜 미친 듯이 잤어요. 아롱이도 나랑 안 깨우고 깨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진짜 푹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래서 호캉스를 얼마 하고 나서 완전 피로 진짜 싹 풀렸어요. 너무 좋아. 호캉스 오실 분들 추천. 날씨도 너무 좋네요, 오늘. 밤에 호캉스 떠올래. 진짜 집에서 푹 자는 거랑 다른 거 같아. 침대도 다른 거. 습하지 않고 에어컨 빵빵 나오는 거. 나는 에어컨이 더 맛있네. 아니야, 나는 밤에 좀 추웠는데. 네가 에어컨 바로 옆자리였어. 그런가?
완전 너무 잘 잡고. 좋아할 때 또 한번 볼게. 좋아. 왜 호캉스 호캉스 하는지 알 것 같아. 수영장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쉬다가 그냥 진짜 침대에 누워만 한 몸이 돼요.